8월 4일 우리가 연일 내리는 폭우로 고통받고 있을 당시 중동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국제항구에서 초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었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애도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가 한국의 책임이라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일본인데요. 오늘은 이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와 더불어 열도인들이 주장하는 이 개소리가 대체 무엇인지 그 팩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근원지인 베이루트가 생각보다 낯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바논은 지중해에 접한 중동지역의 국가로서 그 크기는 경기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이 레바논의 수도가 바로 베이루트입니다. 이 지역 출신의 제일 유명한 사람을 뽑아보자면 영원히 늙지 않는 뱀파이어 키아누 리브스가 있죠. 아 물론 태어나기만 했지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 맞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베이루트는 기원전 3000년 전에 세워진 역사만 5000년이 넘은 매우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중요한 도시이자 무역의 중심지역 중동의 허브이자 별명이 중동의 파리인 만큼 프랑스풍의 도시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 36만에 광역권 인구 220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한 나라의 수도인 지점의 국제항구에서 원인 불명의 초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체 이 사고는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해당 내용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2020년 8월 4일 오후 베이루트 항구의 폭죽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10명이 출동했고 1차 폭발은 창고에 저장된 폭죽에 의해 비교적 작은 폭발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초 후인 현지 시각 오후 6시 8분경 핵폭발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붉은색 버섯구름과 함께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2차 폭발에 휘말려 대부분 순직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목격자는 거의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1차 폭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에 따르면 농업용 비료이지만 화약 등 무기 제조에 도 쓰이는 질산 암모늄 2750톤이 베이루트 국제항구에 6년간 보관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원래 조지아에서 출발해 모잠바크로 향하던 화물선 MV 로서스에 실렸던 화물인데 선박이 엔진 고장으로 기항했다가 선주가 파산하자 버려두고 떠난 것을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합니다. 항구 측은 질산 암모늄이 위험 물질이니만큼 빨리 팔아치우거나 어떻게 처분하고 싶어 했는데요. 문제는 레바논 법원이 법적 처리를 해주지 않아 계속 방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선박 화물을 대충 버려놓고 탈주하는 행위는 의외로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며 해운이 시작된 이래로 해운의 역사와 전통 수준으로 흔한 골칫거리. 현대에 와서는 법적 문제 때문에 저런 화물을 한번 내팽개치면 처분도 불가능한 악성 재고라고 하는데요. 레바논의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정부 관료들은 이미 6년 전부터 베이루트 항구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산 암모늄의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레바논 세강 당국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 5차례 이상 정부에 질산 암모늄의 위험성을 말하며 이전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묵살했던 것이죠. 이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질산 암모늄으로 인한 폭발의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폭발 과정이 1, 2차로 나뉘었고 2차 때 격렬히 버섯구름을 만들며 폭발하는 과정이 전형적인 질산 암모늄 폭발 사고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튼진항구 폭발 사고와 2013년에 일어난 웨스트 비리 공장 폭발 사고도 질산 암모늄으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입니다. 레바논의 미셸 아운 대통령은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인한 피해액이 $150, 한화 기준 17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고 이 사고로 레바논 GDP의 17%가 한방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폭발로 기능을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이 폭발로 베이루트 도시 전체가 폭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영향력은 전술핵과 동급으로 치명적인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지로부터 1km 떨어진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는 해당 폭발로 간호사 4명이 숨졌으며 인공호흡기 미착용으로 환자 15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베이루트 국제항구는 아예 항구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했으며 근처에 있는 레바논에서 가장 큰 곡물 창고는 아예
아예 뼈대만 남기고 다 날아간 상황으로 이 곡물 창고에는 레바논의 전 국민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있었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220명 이상, 실종 110명 이상에 부상은 6천여 명, 이재민은 최대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현지 교민이나 대사관 분들의 인명피해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로 큰 피해를 받으면 상식적인 다른 나라의 반응은 애도를 표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번 폭발의 원인으로 유력한 질산 암모늄이 자국 항구에도 방치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요. 레바논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총리마저 레바논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역시나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먼저 한 인도의 현지 언론사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 암모늄이 자국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M1 케미칼스라는 인도 기업이 한국의 질산 암모늄을 비료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적절한 라이센스가 없이 수입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죠. 그런데 이 인도 기업의 문제를 지지통신에서 AFP의 기사를 인용 및 번역해 기사를 내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수입이라는 문구를 넣어버렸고 마치 한국이 군사폭발물을 불법 수출했다는 식으로 아주 이상한 기사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야후 재팩 뉴스의 헤드라인에 올라가게 되었죠. 뭐 그 수준이 예상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한 댓글들은 혐한적 반응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이가 없고 경우가 없는 사태인데요. 참고로 질산 암모늄은 국가간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이 아닐 뿐더러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야후 코리아와 달리 야후 재팬은 일본에서 아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로 한국을 예로 가장 잘 나가는 초록창 포털 사이트에 뉴스란 헤드라인으로 이 내용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 제목은 레바논 폭발의 원인 물질 인도의 港에도 약 700톤 한국から 유류. 번역하자면 레바논 폭발 원인 물질 인도 항구에도 700여 톤 한국에서 수입. 누가 봐도 한국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식의 기사 제목이지 않나요? 진정한 과관은 이 기사의 배댓들입니다. 첫 번째 배댓, 그대로 거기에 계속 방치한 당국의 책임이 크지만 폭발용임을 알고 수출한 한국의 책임은 어떨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댓글에 좋아요가 2만 5천 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둘째 배댓, 자국 경제 이익을 우선하는 교활 국가임이 재인식되고 권리 능력이 무능하다고 지적한 일본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런 폭발 물질이 쉽게 수출되는 것은 수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지. 거기 한국시, 이건 2만 개 정도 달렸네요 좋아요가. 세 번째, 한국에서 수입했지만 실제로는 폭발물용인 것으로 판명돼 여기저기서 폐가 되는 것 같고 신용 없음, 신뢰관계 구축할 수 없고 계속되어 민폐까지 앞으로 얼마간 더 있는 것 같고 이런 관계 가지는 것만으로 리스크 그 자체, 이런 경우는 무관한 국제관계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13,000개 정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글들이 줄줄이 뱉듯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 뇌로 사고하는 거 맞나? 마치 이번 사태의 책임에 한국도 일정 지분이 있다는 식으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산 암모늄은 현재도 전 세계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 화합물입니다. 주로 비료, 화약, 냉각제 등으로 이용되는 화합물인데 특히 비료로 많이 쓰입니다. 식물의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며 이 질산 암모늄이야말로 현대 농업혁명에서 최고 혁신적인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화합물을 단지 수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잘못했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담이지만 일본은 이 질산 암모늄으로 이미 예전에 물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일본의 에어백 제조업체 타카타 사건인데요. 기존의 에어백 분사체로 사용하던 테트라젤에 반해서 이 질산 암모늄이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질산 암모늄을 사용한 분사체를 2001년부터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타카타사의 에어백들이 폭발하는 바람에 세계 각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망자만 무려 16명이나 발생하는 통탄화 사태가 발생했죠. 이로 인해 전 세계 총합 1억 대가 넘는 자사의 에어백들을 대량 리콜하던 중 결국 이 에어백 결함 사태로 2017년 6월 부채 총액 1조 엔을 넘어 일본 제조업 사상 전후 없는 최대의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확인 없이 사용 허가를 내준 정부의 책임인 거지 참. 댓글 작성자들은 19년 전 자국에서 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비록 먼 나라이지만 하필 올해 같은 시기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태마저 옆 나라를 까는 데 사용하는 그 누구네 사람들,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X라. 모든 일본인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런 기사와 글을 볼 때마다 혈압이 솟구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먼 타국의 베이루트 시민들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何に関してかっていうと、いわゆる中東のレバノンにおいて爆発があったの、皆さんね、ご存、ほとんどの方ご存知だと思います。まあ最近ニュース見てないよって方はね、まあ知らないって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んだけど、その中でね、多くの方が犠牲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前回別チャンネルの方なんだけど、ご冥福をちょっとお祈り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中で新たに分かったものということで、